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7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7월 1일에 점령된 영토에서 경제적, 사법적으로 러시아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루블화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루블을 무조건 쓰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법률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국장과 친러 반군의 내무부 차관이 법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렘린은 장기전을 대비해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은 6월 30일에 러시아 의회에 러시아군 공급 문제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러시아 기업이 러시아군에 대한 물자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국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이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총동원령에 가까운 법안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안스크에 포위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리시안스크 정유정제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업지대 일부는 이미 러시아군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이 리시찬스크에서 탈출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리시찬스크가 완전히 포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쪽으로 러시아군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병참선이 조만간 다 끊길 전망입니다. 그렇다보니 탈출이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리시찬스크 내에 갇혀 숫자고시 포위되어 섬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업지대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최대한 늦추고 많은 병사들을 리시찬스크에서 빼내어 시베르스키로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대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T-130이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의 탈출을 방해하고 최종적으로 리시찬스크 포위를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 투플레프 22 폭격기는 오데사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무차별적인 폭격, 포격,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